승차 자리 구조를 이용한 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퀴는 P4라고 해서 P가 아니라 F죠. 피포라고 해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첫 번째로 추가한 데이터가 첫 번째로 팝이 된다 라는 개념인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리포였죠. 나중에 추가한 데이터가 첫 번째로 팝이 된다, 즉전 상반되는 개념이죠. 퀴의 개념은 이렇고, 구현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 위치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를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퀴는 두 개에 대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값을 받아오기 위한 프론트를 F라고 적을게요. 프론트에 포인트가 하나 필요하고, 값을 추가하기 위한 레어라는 포인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순차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1로 초입값을 두고, 즉 마이너스 1을 둔다는 거는 둘다 마이너스 1이다,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이 값에서 이제 노드를 추가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노드를 N이라고 적을게요. 노드를 추가를 시키면 이 레이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배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위치는 0이 되겠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즉, 레이어가 R이 0이 되고, 프론트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또 노드를 추가를 시키면 R은 1이 되고, 즉 R이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1이 되고, 똑같이 프론트는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또 추가를 할 경우에, 노드를 추가를 할 경우에 이 R만 움직이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노드를 삭제를 하려고 할 경우에 이 F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Q는 P4라고 했잖아요. First in, first out. 즉, 첫 번째로 추가한 데이터. 이게 첫 번째로 추가한 데이터잖아요. 즉, 이게 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팝이 되면은 레어는 그대로 두고, 프론트를 움직여서, 프론트를 하나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 위치에 대한 노드를 팝을 시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R은 1이고 프론트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드를 하나 더 팝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 F를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F가 0이니까 이걸 하나 더 움직이면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되고 1에 위치한 노드를 팝을 시킵니다. 자, 팝을 시키면은 이제 레어하고 프론트하고 같잖아요, 값이. 프론트도 1이 되고 레어도 1이 되고, 둘에 대한 값이 같을 경우에, 그럼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게 되겠죠? 데이터가 이제 빈 상태가 되겠죠? 없는 상태.
개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배열 같은 경우, 배열은 데이터가 이환적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버퍼가 뭐, 세 개를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개를 담을 수 있다. 노드를. 배열에 대한 사이즈가 세 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다 이제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키려면, 이 R 값은 2가 되고, 여기다 이제 노드를 추가를 시키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다음에 노드를 추가시키려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오버플로우가 생기니까 더 이상 추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즉,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 있고, 언더플로우가 생길 수 있다.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먼저 보게 될 텐데, 얘는 이제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체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클래스를 보게 되면, 클래스에는 이 포인트가 두 가지가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론트, 하나는 리어라는 게 있죠. 얘 같은 경우, 이 프론트는 값을 탑을 시킬 때, Q 같은 경우, Q는 NQ, DQ라고 해서, NQ는 푸시의 개념과 비슷한 거고, 똑같은 거고, DQ는 데이터를 탑을 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즉, 프론트는 DQ가 되겠죠. DQ에 대한 개념. 그리고 리어는 NQ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를 시키는 이두 가지를 포인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 Q라는 게 아까 구조체였죠. 구조체에 대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구조체 배열. 버퍼 사이즈가 지금 3이죠. 3개에 대한 사이즈, 3개에 대한 노드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PP 파일을 보면은 지금 초기 값이 마이너스 1로 각각의 포인트, 프론트와 리어의 포인트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해 주는 걸볼 수가 있고, 메모리 소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프론트에 대한 부분에서 리어까지 루프를 돌리는데, 이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일단 없잖아요. 없고 그 프론트의 다음 부분부터 데이터가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은 NQ를 할 경우에 이 프론트에 대한 위치를 하나 옮긴 다음에 프론트가 이제 DQ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DQ 같은 경우 프론트에 대한 위치를 하나 옮긴 다음에 DQ를 해주기 때문에, 즉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1에 대한 그 위치부터 리어까지 루프를 돌립니다. 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NQ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리어를 하나 플러스를 시켜서 그 플러스에 대한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리어에 대한 위치에는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겠죠. 즉,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위치, 데이터가 존재하는 만큼 루프를 돌려서 전부 다 리셋을 시켜줍니다. 요 리셋 같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형만, 이렇게 자료 데이터만 변경시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데이터를 전부 다 초기화를 시켰으면, 이제 프론트와 리어를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엔큐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 엔큐를 할 경우에, 데이터를 추가를 할 경우에, 오버플로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오버플로우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리어에 대한 값이, 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버퍼의 사이즈에 마이너스 1과 같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꽉찬 상태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true를 리턴 시키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는 얘가 배열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고, 데이터가 풀이 아닐 경우 이제 패스를 리턴 시키게 됩니다. 오버플로우 검사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데이터가 이제 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레어에 대한 거를 하나 플러스를 시켜주고, 그 위치를 플러스를 시켜주고,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DQ를 볼 텐데, DQ 같은 경우에는 언더플로우 검사를 해야 되죠. 이 언더플로우 검사를 어떻게 하냐. 언더플로우는 프론트하고 리어하고 같을 경우에 이제 언더플로우가 되죠. 즉, 리어는 현재 값을 추가한 그 위치잖아요. 그리고 프론트는 한 위치씩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팝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프론트가 계속 팝을 시킬 경우에 리어까지 딱 도달했다 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가 이제 언더플로우가 되겠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그 위치에서 이제 또 팝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이제 true를 리턴 시키게 되고, 데이터가 이제 만약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프론트에 대한 위치점을 하나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객체를 임시 객체로 만든 다음에 얘에 대한 거를 리턴 시키는 거 볼 수 있죠. 임시 객체로 만들어주고 원래의 버퍼에 대한 거는 리셋을 시켜주고요. 피크에 대한 거는 리턴만 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리셋을 시켜주지 않는 거죠. 피크는 값만 받아오는 거니까.